짜잔!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갈비 치킨 마요를 준비해 왔어요. 주말 아침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한솥을 갔는데, 이게 한정 메뉴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매장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걸 사왔어요. 일단 치킨 마요랑 다른 건 가격이랑, 여기 보시면 비주얼적으로도 이 파채가 들어가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일반 치킨 마요랑 다른 건 파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가격은 300원 차이가 나요. 300원. 일반 치킨 마요는 2,900원이고요. 이 갈비 치킨 마요는 3,200원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좀 다르죠. 그리고 소스가 이렇게 갈비 소스. 이거는 항상 치킨 마요랑 따라오는 건 똑같고 김도 똑같아요. 맛있겠죠?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김을 이렇게 먹어야지 치킨 마요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죠.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, 대망의 갈비 소스.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. 그죠? 보이시죠?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 없어요. 일단 비벼볼게요. 이 기간이 끝나면 안 판다고 해요.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사와봤어요. 매장에도 10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. 냄새도 확실히 갈비 냄새가 나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까지 해서 맛있어요.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갈비 맛이 나고요. 중간중간 씹히는 이 파채가 별미인 것 같아요. 침의 한수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갈비 맛이 나요. 그 갈비 맛에 마요네즈 때문에 약간 더 부드러움이 더 이렇게 가미가 됐고요. 저는 파채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중간중간 씹히는 그 파채가 맛있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가서 한 번씩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 끝!